사장님. 네, 사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번 달 4월 11일 날, 예. 전라도 베라쿠르죠. 광주에서, 예, 베라크루즈 간 사람이에요. 네네. 타보니까 확실히 많이 연비, 저는 원래 달 때, 네네. 네, 매캐나 냄새 때문에 갔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연비가 많이 젖었어요. 연빙, 확실히, 네네. 연비가 가득 채웠을 때, 네. 한, 70km에서 100km까지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예, 70에서 전체적으로, 100km 정도? 예, 불 들어오고 가득 차가지고 타봤는데, 그렇죠. 예, 타봤는데 한 100km, 70km에서 100km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연비가. 70km에서 100km 정도? 예, 그 정도 좋아지고. 네네. 근데 이제, 저번에 그, 나파 플러스를 5개밖에 안 달아가지고, 네네. 예, 나파 플러스 1하고 2를 좀더 사가지고 제가 좀 달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네, 가능하세요.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번에 4개, 그러니까 터보 쪽에 4개를 달고 원을, 그리고 네네. 글로벌가스 쪽에 하나 달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몇개 정도 달면은, 일단은 많이 달면 좋겠지만, 일단 많이 저는 살면 좋긴 한데. 네. 나파프로스 한 2개를 그냥 그 에어크린 쪽 안에다 붙이고, 라파 플러스 2는 에어크로나 안쪽에다가 붙일 수 있으면 붙이면 되고요. 공기 간섭 없게. 그리고 라파 플러스 1은 지난번에 터보 쪽에만 4개 달았다는 얘기죠? 그 뭐야 그 스로틀밭 연결하는 부분에다 한 3개 정도 사가지고 더 달면 좀 그렇죠, 더 그렇죠. 맞습니다. 메카 냄새가 좀더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거 좀 이제 살려고 예. 전화드렸어요. 지금 뭐, 거기, 그, 저한테 택배 받을 주소지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 입금 금액하고 그걸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네네. 뭐, 그러면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차피 지금 한번 고객 되신 분들은 정상가에서 DC를 해드리는 걸 똑같이 해드려요. 그때 가격 했던 거대로 똑같이.